지난 11월 확정된 제2경충국도 노선은 경충국도 북쪽을 따라가다 가평역을 경유한 뒤 자라섬 북쪽으로 이어집니다. 춘천시 노선안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결정되면서 아쉬움은 남지만 그렇다고 노선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역교통망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총 소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나들목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에는 전체 구간 33.6km 중 나들목은 시 종점을 포함해 모두 5곳, 종점을 뺀 4곳은 경기도권입니다. 나들목 주변은 병목 현상으로 지정체가 발생해 시간 단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지역은 통과교통이 목적이 돼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5군데에 나들목을 댔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기존의 경충국도처럼 수도권의 배드타운화가 춘천까지 확장되어 오는 이런 과정을. 또 하나는 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제2경충국도가 끝나는 안보리에서 춘천 도심으로 들어오려면 기존 경충국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대체할 4차선 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면 안보리에서 신부급 용산리까지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건데 춘천뿐 아니라 화천과 양구 등 영서 북부권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강원도 역시 이런 이유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제2경충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제2경충국도가 개통하는 오는 2023년보다 우회도로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안보리에서 서면대교 우회 대체도로 약속 못 믿겠다. 8년 후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기관과의 약속은 모두 문서와 서류를 기본으로 이행됩니다. 원주청에 확약서나 협약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체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서면대교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춘천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계획된 제2경충국도. 이 같은 본연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